아,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 부안에 설명조 새로 왔거든요. 준영아, 먼저 춘향이 이도령 이름진 애들. 아, 요놈은 춘향이 앞놈인데 얘가 아주 더 싸나워가지고 야 이도령 밥을 막못 먹게 응거려요. 어? 이쪽에 이도령은 오른쪽 이도령은 순놈, 춘향이는 앞놈. 춘향이가 더, 아니, 이도령이 더 잘생긴 것 같아. 덩치도 크고. 근데, 춘향아, 너는 이도령 못 먹게 웅웅거리고 그러지 마. 너 혼자만 먹으면 되겠어? 여자가 좀 착하고 선해야지. 어? 남자를 이기려고 그냥. 어? 어디서 까마귀 소리가 빡빡 났는데. 아이고, 어이, 아이고, 첫날 토요일 날 밤에 올 때는 막 왕왕 짖더니 다음 날 아침에는 그냥 저쪽 에? 주방 쪽만 문만 쳐다보고 뭐 주나 서울 양반 들어왔는데 뭐안 주나 하고 그냥 오늘 아침부터 시커먹어서 안 쳐다보더라고요. 아까 까마귀 소리가 엄청 많이 났거든요. 여기 뒤곁에 저 눈으로 볼까요? 까마귀 소리가 까마귀가 엄청 날라다니네. 깎아서 뭔 소린가 했더니 까마귀가요. 와, 저기 엄청 많이 앉았네. 새까맣게 앉았어요 까마귀가. 세상에. 저거 찍으러 저쪽에 가봐야 되겠네. 아, 집에서 보니까 까마귀 소리가 엄청 나갖고 제가 왔더니 다 날라가 버렸네. 바람 불어 추워. 야, 공기가 맑은가? 까맣고. 한 300마리는 되겠어요. 300마리가 뭐야? 여기는 넷째 시동생네 연금밭이에요. 연금 돈, 연금 심은 돈인데 반은 캐고 아직 저쪽 끝에 반 남았어요. 깡 연근이 시세가 좋아서 잘 팔려요. 까마귀를 보러 저쪽에 갔더니 다 나를 보더니 날아가 버리고. 저 기와집이 어머니 집인데요. 아, 사랑하는 부두님들, 올해 이민년은 새해를 맞이하셔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